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국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2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공항 고도 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서구가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2년 주소정보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12월 15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3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가 열립니다. 웹툰 그렇게 재밌어? 당연하지. 정정당당한 독자라면 이런 재미 충분해. 독자의 공식 플랫폼 이용, 작가의 짜릿한 웹툰 무대를 만들어준다니까요. 독자와 작가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웹툰 세상, 해피툰 계덕. 지난 1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공항 고도 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박창순 공항 고도 제한 완화 추진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관계자 간담회에서 공항 고도 제한 완화 촉구와 국제 민간 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 일정의 단축 등을 건의했고 지난 10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공항 고도 제한 규제 완화 신청과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활동과 강서구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실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 민간 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서구는 또한 직접 제작한 공항 고도 제한 완화 홍보 동영상을 활용해 구민들의 관심을 모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관련 조례 개정과 공동 건의 등 조속한 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2년 주소정보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주소정보 업무평가는 주소정보시설관리, 상세주소 부여 등 6개 분야로 나눠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주소 업무 관련 실적을 고려해 평가됐습니다. 강서구는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등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을 확충해 도로명 주소의 올바른 사용과 홍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주소정보시설관리, 주소정보시책 추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주소정보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 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늘 12월 15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EBSI 입시 대표 강사이자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의 저자인 윤용구 강사가 강단에 올라 2023학년도 수능 결과를 분석하고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 가나다군 주요 대학별 정시 전형의 특징을 알려주고 수험생들의 궁금증도 해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수험생과 학부모 누구나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하면 됩니다. 2023학년도 정시 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6일 충청남도 예산군 스플러스 리솜에서 아동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유니세프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아동 친화도시의 지자체장 5명, 유니세프 아동의회 아동위원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동의 마음 건강을 주제로 정책 대담을 나누며 아동위원이 느끼는 사회적 문제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정책 공약 선언문을 낭독하며 지방정부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달 3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하며 아동 청소년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